이리와, 웬일? 어디가 이만. 이리와. 1번 도로, 1번 타자 도로, 2번 타자 덕삼이, 3번 타자 만덕이, 4번 타자 연희. 자, 먹어봐. 가운데 갑질 나는 사람들은 육수 먹고. 연희, 이리 와! 어디 도망가, 이놈의 새끼야. 네, 저녁 먹고 망덕이 연희 노루가 그 볏짚 속에 비닐을 거기서 샀나 봐요. 망덕이가 고쳐 쓰고 있네요. 미덕이는 저기서 자고 있어요. 내내 뒤에서 잔 것 같아요. 아침 밤부터 밥 먹고 산책 갔다 오고 다시 자고. 전화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허스키하게 느껴져요. 어이, 밥 먹고 저 앞 땅으로 하네. 덕삼이는 소나무에 있고 따라가네. 앞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밥도 아주 그냥. 밥도 아주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네 마리가 미더기까지 타던 마리. 아이고, 연이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연이 찾으러 다니다가 제가 감기가 제대로 왔어요 지금. 연이 불쌍해가지고 저거 포위 걸라고 어떻게 잡으려고 다니다가 감기가 왔어요. 감기. 아이, 가슴 아파. 연이 저거 그래도 저리 둥그래. 살자고. 일단은 연이가 밥도 먹고 육수도 먹고 물도 마시고. 오늘 연희가 밥, 고기도 좀 먹었어요. 한 몇천 먹었나? 다행이에요. 저 아니면 저 야생에서는 굶어 죽었죠. 일단 지켜보고. 내 손가락이 좀 아프고 말지. 아이, 저 말 못 듣는 짐승들, 지들 죽이는 줄 알고. 잡히도 않고. 애처로워요. 저렇게 힘들게 다니는 것이. 사람은 제가 봐보니까 저번에 쓰러져 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머리 아픈 거예요. 아, 진짜 죽어버리고 싶대. 그때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그 다음에 허리. 아, 이거 못 견뎌. 양치를 할 수가 있나, 고개를 숙일 수가 있나. 아이, 또 덕삼이 신났다. 저기 노루 앞에서 저렇게 애교를 떨어요. 연이 앞에서 망덕에도 같이 다니고. 신났어. 제가 신났어. 연이가 아파서 그렇지. 연이가 저렇게 아프잖아요. 연이 옆에 안 떨어져요. 어제는 밥 먹으러도 안 왔어요. 연이가 안 오니까. 망덕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망덕이 노루가 겁나게 먹었습니다. 2인분 먹은 것 같아요.
저렇게 망더기가 같이 다닐라 하면서 한 이틀 차에 그 이후에 다쳤어요. 어이 저 망더기하고 키스하는 거 없어. 코마 좀. 좀만 더 있어라. 낫겠다. 아, 그러나 보죠. 저 망더기도 저렇게 연희를 연희 곁으로 안 떠나고 특히나 노루. 노루한테 정말 고마워요. 아픈 사람 옆자리를 지켜준다는 게 동물인데도 저러네. 저 보세요. 따라가는 거 보세요. 고맙다. 전부터 위에서는 방금 까치가 날아와서 저 모습들을 보고 있고 까치도 도움이 안 돼 이놈아. 애들은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야옹. 순다가 잘 먹고 있어 사료? 그래 잠깐만 기다려. 지금 전자레인지 데우고 있어. 믿어. 벌써 그늘을 좋아하는구나. 아저씨가 지금 데우고 있어요. 아저씨가 데우는 게 아니고 전자레인지가 데운다. 쭉 잘려. 전자레인지 끝났다. 얼른 갔다 올게. 여기 순두기. 여기. 누나 먹어. 누나 먹어 믿어. 순두기 먹어라. 순둥이가 배불리 밥 먹고 저기서 쉬고 있어요. 그늘 자들 이제 벌써부터 그늘 좋아하네. 순둥! 순둥아! 너무 식기 쳐다도 안 보네. 삼겹살을 두 번 줬어요. 잘 먹어서 주무심 저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혈이 낫다 보니까 봐라. 박쌤이 왔어? 오, 연희, 응, 걸음걸이가 좀 좋아졌구나. 내 발로 이제 그래 많이 좋았구나. 가슴 아팠다. 연희, 연희 이리 와. 아저씨가 너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느냐. 아저씨 감기 걸렸어 이놈아. 무덕에. 이제 걸음걸이가 가지고 있어 우리 연희. 얘네들이 배불러야 연희 것을 안 뺏어 먹지. 망덕이 어디 갔어? 연희는 이건 먹어. 물어 맛있게 먹어. 제가요 요즘에 연희가 아픈 이후로 까불까불 애교 부리면서 놀아주고 노루가 연희를 낳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돼주고 있어요. 가다가 연희가 너무 뒤돌아와요. 노루가 뒤돌아와서 얼른 가자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자주고 먹고 노루가 연희랑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망덕이도 그렇고 노루한테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요. 연희가 길고양이였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루가 가이드 하면서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감동했어요.
연희가 이제 내 뒷다리도 살짝 걷네요. 보니까 노루야 고마워. 너는 인품이 됐어. 연희 얼른 낫고 노루는 아주 고마워. 망덕이도 엄청 고맙고 같이 있어줘서. 근데 연희가 저놈 다 먹어버리네 이놈의 새끼. 응? 저 덕삼이가 다 먹어버려. 저놈 안 되는데. 어이 언니 먹어라. 연이 밥 먹고 고기 못 먹었지? 응? 덕선이가 다 먹어버렸지? 이리 와! 연이 봐라! 연이야! 아이고 우리 미안 연이 가슴 아파 죽겠다. 왜 가슴앓이를 내가 하냐? 응? 이리 와 연이 마저 먹어. 너 좀 먹어 이놈아. 우리 덕선이 뭐 하고 있어? 계단 가 싸워 쳐? 내 엄마는 저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있다. 노루하고 연희. 노루는 화단 밑에 있고 연희는 화분 사이에 있고 덕삼이는 계단에 있고. 연희 밥 좀 먹어. 고기 좀. 아저씨가 지금 몇 분 가주냐? 덕삼아, 아, 니네 아빠 지켜줘서 고마워. 덕삼이가 그냥 지네 아빠 앞에서 어떻게 잘 노는지 나무도 놀랐다고. 재룡이랑 재룡은 타불해요. 땡큐 덕삼. 노루한테는 감사. 정말로 감사해 노루야. 너 덕분에 연희가 살았어. 아저씨 판단은 완전히 베프야 베프. 네 목숨 보고 같이 생각하더라 연희를. 그래야 도둑이 너 몇 일 만에 온 거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왔어? 에? 몰라? 야 노루야, 그거는 도둑이 주다. 야 노루가 오늘 고생했어. 요즘 몇 일을 자 먹어. 야 노루가 연이 살렸어. 연이야 연이 밑에 있냐? 덕삼이가 잘 놀아요. 아빠 앞에서 지금 애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부키의 그 여러분인가? 이 생각,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막내가 외로울 때면 연인은 저 힘든 과정을 노로 덕삼이 망덕이 특히나 마냥 야 덕삼아 수국꽃 안 피웠다 이놈의 새끼야.